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. 이게 원흉이야, 다 지금. 모든 내 소문에. 이 부분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재명 씨 너무 뻔한 걸좀 많이 했어. 그리고 이제 뭐 나에 대한 이제 그런 사건들은 조금 있으면 다 하나하나 해명될 거고 나는 거짓말한 게 없거든. 다 만들어낸 게 너무 많지. 정대택 씨가. 그냥 그거는 뭐 해명 이제 나가서 행보하고 해명하면 끝나는 거예요. 나 같은 경우 지금 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우리 거는 해결될 것 같고 나는 뭐. 왜 서울대에 석사 나왔는데도 그 무슨 뭐 AMP 과정 뭐 그런 거라고 뭐 학력 위주라고 뭐 난리 났잖아. 무슨 뭐또뭐 단국대 뭐 나왔대. 그다 서울의 소리에서 나온 거야. 단국대가 웬 단국대? 그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.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열린 공간?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. 그게 무서운 거지. 토론회에서 그 뭐냐 왕자 때문에 뭐 얘기 많 오늘 아, 그거는 우리 주민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맨날 조금 걱정해 주고 완전 지지자가 있는데 써지 말라고 거기다 맨날 이렇게 써줘.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거다니 쓰 맨날 매번 이게 그 거절할 수 없어 쓰고 간다. 그 무슨 무속인이 무속인이 어디 있어 주변에 우리 주변에. 그리고 무속인 만났다간 여기는 소문이 금방 나서 만날 수가 없어.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.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지. 솔직히 내가 더잘 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. 그리고 그거 어설프잖아. 그 무속인이 하면 뭐 부적이나 이런 거 주지. 누가 손에다 그렇게 써줘. 아유 진짜. 저런 거는 그냥 하루 이슈예요. 하루 이틀 이슈하고 마는 거니까 그렇죠. 중요한 게 아니야.